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? 할아버지가 나랑 윤 대표 사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. 전보다 더 잘 돼가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. 그래서 솔직해져 보려고. 나 나아종 씨 좋아해. 그동안 미안했어. 기어이 이 말을 듣게 되네. 일단 솔직하라고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그 말하지 말걸 싶다. 윤 대표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. 좋은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지. 지안아, 난 지금껏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한 번도 안 가져본 적이 없어. 이번에도 마찬가지야. 솔직히 너랑 나아정 씨 두 사람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너 도안이는 어쩌려고? 지금까지 쌓아온 건 어쩌려고? 주변 시선은? 너 다 포기할 수 있겠어? 정말? 응. 괜찮아. 나아정 씨도 괜찮을까? 시동생이랑 사랑에 빠진 형수. 그게 나아정 씨가 달게 될 꼬리표야.